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. 취선당이라뇨? 이 정각의 당호를 내가 그리 붙였다. 장옥정, 오직 너만을 위한 정각이야. 전하,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느냐? 오직 너만을 위한 정각을 지어주겠다고. 어서한 도슨, 우리 둘만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. 거기서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. 전하, 어찌 이리 소첩을 감동시키십니까? 실은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던 거야. 그럼 명정전 남쪽 도깨비불 소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까? 죄다 짓기도 전에 소문이 날까 새벽과 밤에 목재를 옮기고 지었거늘 결국 날 소문은 다 나더구나. 하면 조정의 공론이 또 들끓겠습니다. 당장 내일 아침부로. 하나, 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. 그것을 기다리다니요? 군왕식이나 되어도 싸우지 않고 얻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.